이제 측정해주고 있습니다. 345! 순두 집단과의 고리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 아직도 3번을 단 이영남 선수, 4번을 단 김광혁 선수, 예, 그 뒤로 외국 선수들과 우리나라 선수들 여러 명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 같은 주로를 두 번째로 돌기 때문에 선수들이 주로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선수들이 지금 문수 강한 도로를 지나 릉라다리에 올라서기 위한 구빈도리를 돌고 있습니다. 윤환식 달림길에서는 구빈도리가 많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런 조건을 잘 파악을 하고 원심력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문제에 많은 힘을 돌려야 합니다. 선수들이 구빈도리를 돌 때 저렇게 안쪽으로 도는 것은 원심력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모란봉고리로 향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두 집단과 두 번째 집단과의 고리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예, 선수들이 20km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주로의 절반을 달렸기 때문에 선수들이 순위권에 들기 위한 전술 방안대로 달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올림막길이 시작됐는데 아마 이 구간에서 매 선수들이 앞선 선수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전술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라톤 경기에서 보면 올리막 달림길을 달릴 때에는 이제 보수를 위주로 해서 달리고 내리막길을 달릴 때에는 보폭을 위주로 해서 달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폭은 자기 키에 맞게 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보수는 대체로 분당 195보 이상 이 발걸음수를 보장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앞선 선수들과의 거리가 좁아졌습니다. 지금 한 집단이 형성됐는데 이 집단 속에서 순위권에 들기 위한 자기 전술 방안대로 경기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에 따라서 순위권에 드는가 들지 못하는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선수들이 25km 지점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303번을 단 선수, 루안다의 무베쿠레 진피에레 선수, 만경대상 마라톤 경기대회 처음으로 참가한 선수입니다. 25km 지점을 가까이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루안다 선수가 지금 앞으로 쭉 빠져나왔댔는데 25km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여러 명의 선수들이 달려오고 있는데 선두 집단과 그 다음 집단과의 거리가 좀 봅니다. 예, 마라톤 경기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앞선 선수의 뒤를 바투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마라톤 선수들이 자기 뒤를 바트 따르는 선수를 매우 불안해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주 뒤를 돌아보고 있는데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하고 또 지금처럼 바람이 부는 조건에서는 그 뒤를 바트 따라가면 좀 유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술을 쓸 때는 자기의 능력을 타산해서 뒤따르는 전술을 써야 합니다. 일정한 구간에서 폭발력 있는 속도로 따라 앞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을 때에만 이 전술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30km 지점을 가까이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선두 집단이 30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대체로 마라톤 경기에서 30km 지점을 지나서부터 아주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km 지점부터 35km 지점까지 사이를 이제 극한점이라고 하는 이런 고비를 넘기는 구간으로 보는데 선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 구간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르완다의 303번을 단 무비에쿨의 진 피에레 선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뒤로 313번을 단 에티오피아의 네가사 게테마 베켈라 선수, 301번을 단 우크라이나의 마트비츠 올렉산드르 선수, 11번을 단 우리나라의 박성철 선수, 그 뒤로 여러 명의 선수들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34번을 단 선수는 우리나라의 박철 선수, 19번을 단 선수는 평양건축종합대학의 리영호 선수입니다. 172번을 단 선수는 우리나라의 여봉혁 선수입니다. 여러 번 만경대상 마라톤 경기대회에 참가한 이런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완다의 303번을 단 피에레 선수 쭉 지금 속도를 내서 앞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속도로 이제 가장 힘든 구간을 극복해보자는 이런 전술인 것 같습니다. 자세로 보아서는 자신만만한 자세인데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베켈라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313번을 단 에티오피아의 네가사 게테마 베켈라 선수 지금 맨 앞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로 우크라이나 선수가 그리고 박성철 선수 또 34번을 단 박철 선수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로 달리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대체로 이제 이 구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순위가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35km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선수들 제일 먼저 통과한 선수는 에티오피아의 베켈라 선수. 무한기 선수가 좀 뒤떨어졌습니다.
예, 311번을 단 선수 짐바브웨 선수도 예, 약간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아, 속도 내고 있는 에티오피아 선수. 예, 뒤따르는 선수들과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예, 지금 바람이 마주 불기 때문에 선수들은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예, 힘든 구간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303번을 단 루안다의 피에레 선수, 301번을 단 우크라이나의 마트비추 올렉산드르 선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박성철 선수, 박철 선수, 이렇게 네 명이 지금 속도 경쟁을 벌이게 됐는데 303번을 단 루안다 선수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40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첫 번째 선수가 이제 앞으로 경기장까지의 거리는 2195m가 남았습니다. 이제 이 구간 안에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금능동굴 방향에 있는 돌기점으로 향하고 있는 선수들. 예, 돌기점을 돌고 있는 에티오피아 선수. 예,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선수,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박성철 선수가 돌기점을 돌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303번을 단 루안다의 피에레 선수입니다. 앞으로 결승선까지의 거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달리고 있는 선수와 두 번째로 달리고 있는 선수 간의 거리가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선수가 따라 앞설 것 같지는 못합니다. 이제 결승선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베켈라 선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베켈라 선수. 네,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제일 먼저 들어선 에티오피아의 네가사 게테마 베켈라 선수가 지금 경기장을 돌아 결승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결승 테이프를 끊는 베켈라 선수. 첫 번째로 들어온 베켈라 선수의 뒤를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올렉산드르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로 르완다의 피에레 선수. 네 번째로 우리나라의 박성철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의 박철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나라의 여봉혁 선수가 들어오고, 일곱 번째로 우리나라의 리용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여덟 번째로 케냐의 무앙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홉 번째로 짐바브웨의 카수스에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열 번째로 우리나라의 박성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대회에서 영예의 1등을 쟁취한 에티오피아의 네가사 케테마 베켈라 선수에게 금메달과 우승컵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2등을 한 우크라이나의 마트비추 올렉산드루 선수에게 은메달과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3등을 한 루안다의 무브에쿠레 진 피에레 선수에게 동메달과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4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차지한 선수들에게도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육상연맹 제26차 만경대상 마라손 경기대회 남자 마라손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